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충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서 벌레 걱정한다는 게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저희 농장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주변이 다 산이고 밭이고 이렇습니다. 낮에는 벌레가 좀 있어도 친구처럼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해질녘이나 해가 진 다음에는 그 하루살이라고 하나요? 날파리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창문마다 방충망이 있는데도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전등에도 붙고, 뭐 밥을 먹으면 막 입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다 닫아놓고 문을 닫고 해도 어디론가는 들어와요. 농막 짓고 첫 해에는 저 창문 전체를 모기장 같은 플라스틱 방충망으로 다 덮었어요. 창문 전체를 막으니까 벌레가 좀 덜하던데, 이게 플라스틱 방충망이 비 맞고 햇빛 보고 이러니까 사가가지고 1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떼내고 원래대로 원래 방충망을 달아놨는데, 저기 위에 보이는 창문이 다른 창문들이 작아서 농막 짓고 나중에 다른 창인데, 샷시 주문할 때 반쪽짜리 방충망 말고 전체를 다 덮는 방충망을 주문을 했어요. 창문 전체를 다 덮는 거죠. 써보니까 벌레 때문에 창문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벌레가 아예 안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요번에는 샤시집에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큰 방충망이 전면쪽 1650에 1600짜리인데 7만원 줬고요. 그다음에 작은 방충망이 1300에 900짜리인데 5만원 줬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수명도 길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깔끔해 보여서 이걸로 창문을 다 덮을 거예요. 방충망이 창문을 다 덮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물건을 내거나 들이거나는 못하죠. 근데 제가 농막 지은 지 지금 3년째인데 창문을 통해서 뭘 꺼내거나 넣거나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은 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창문이 총 4개인데 2개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기존 창문에서 떼낸 방충망을 잘라서 방충망을 작게 만들어서 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충망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기존의 방충망을 떼내고요. 이걸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요. 나사는 직결 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방충망 테두리에 그 철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결 피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창문은 작업이 끝났고요. 틈이 전혀 없죠? 벌레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빗물은 원래 샤시에 우수 배출구가 있는데,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약간 유격이 있어요. 약간 틈이 있어서 빗물 배출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쪽에 가서 나머지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도 창문망을 떼내고요. 깔끔하죠? 저쪽 위쪽은 여기에서 떼낸 방충망을 작게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방충망을 잘라서 작게 만들 건데요. 지금 먼저 이 방충망을 고정시켜주는 고무링이죠? 고무링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방충망이 망가져서 방충망 이 그물 부분만 교체를 하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로 된 방충망을 걷어냅니다. 만약에 방충망이 망가져서
요 부분만 교환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처럼 이 작업까지만 하시고 새로운 철망을 깔고 요 고무링을 다시 부착을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각도절 당기가 있으면 이쁘게 잘릴 것 같은데 저희가 각도절 당기가 없어서 직소로 자를 건데 이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100에 50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5도로 잘라서 갖다 붙이면 맞겠죠? 이걸 45도로 직소로 자르기에는 삐뚤삐뚤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직각자를 대고 이 면을 따라서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반듯하게 잘라지겠죠? 이 직각자를 여기다 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로 잘렸네요. 반대쪽도 잘 잘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예, 천에 50짜리 방충망이 하나 생기겠죠? 원래 샤시는 여기에 접합할 때 열을 가해서 접합을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글루건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루건으로 붙여도 충분히 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해봐야 알것 같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글루건으로 양쪽 모서리를 고정을 시켰거든요. 글루건이 다 굳었고요. 여기 글루건이 약간 튀어나온 걸 마무리하고요. 오, 간단하게 잘된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떼낸 방충망이죠? 이걸 떼낸 방충망을 여기다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망을 갖다 대고요. 아까 뗀 고무링 있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철망을 다 장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걸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네요. 여기가 아까 잘라가지고 이은 부분인데 조금 좀잘안 맞기는 해도 그래도 벌레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큰 반쪽만을 잘라서 이렇게 작은 방충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장착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충망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